우와, 수영장이. 미니 풀장. 오, 좋다. 아, 이 바람이 이렇게 시원해. 좋다. 와. 플라멩고. 호텔 리조트 같은 느낌이네요. 이런 썬베드. 우와, 바닷가. 딱 들어가고 싶다, 진짜. 아, 정말 좋아. 이렇게 바람도 시원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모든 게 완벽할 때 그 네. 좋아하시는 막걸리 한 잔 딱 하면. 아, 진짜? 벌건 대낮에? 벌건 대낮에 먹는 막걸리야말로. 아주 좋은 맛이죠. 얄미운 꾀꼬리. 얄미운 꾀꼬리. 얄미운 꾀꼬리. 꾀꼬리가 맞아요. 수식어가 맞네요. 꾀꼬리였어. 자,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준비를 했는데 막걸리를? 자, 그냥 막걸리만 마시면 일상하고 다르실 게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데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좋아하시죠. 내복이에요? 내복 아니에요? 아, 내복 아니에요? 내복이라니. 귀여운 옷을 입으세요. 저런 화려한 옷을. 약간 이 막걸리도 인싸들처럼 마실 수 있는 방법. 바로 그쵸. 네. 막걸리 칵테일. 막걸리로 칵테일을 해먹어요? 아, 해먹을 수 있어요. 칵테일로 가죠. 막걸리가 칵테일이 있어요? 아, 막걸리에 무한 변신이 있습니다. 되게 손쉽게 해먹을 수 있고 그리고 네. 실제로 네. 약간 호감 가는 이런 상대가 있을 때 칵테일을 좀 많이 드신대요. 작업주라는 얘기가 막걸리도 있죠. 그렇게 해먹으면 정말 기분이 살짝 억제할 수 있죠. 자, 제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막걸리, 바닐라 아이스크림, 토핑할 거 끝. 이렇게 막걸리 달고 뭔가 준비가 그럴싸한데요? 준비합니다. 오! 맛있겠다. 네. 이거 토핑 올리고. 오, 너무 맛있겠죠? 근데 이모니 씨는 그냥 정통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 정통 막걸리 너무 오래 드셨어. 가끔 이런 변신도 필요하죠. 별거 없습니다. 아, 진짜? 이 막걸리를. 꺼드릴까요? 아, 또 프로시니까. 네. 아기 다루듯이 살살 이렇게 다루시네. 아기 다루듯이 살살 이렇게 다루시네. 뭐 이런 거 없고. 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안 해줘. 경박스럽나요? 이렇게 하면. 아, 돌리고 뿌뿌 이렇게 해주면 돌리고 탄산이 뿌뿌. 빠져서 멈추자 깔끔하게 탄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전문가 막걸리 광고 모델 했습니다. 한 잔 받으세요. 오, 막걸리 컬러가 우리 의상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여기 아 이게 날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살짝 녹았는데 많이 녹았네. 아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정수리 위를 회가 빗자강선이 네. 아, 맞아. 이렇게 풍덩. 오. 아유, 지저분해. 저게 뭐예요, 그게? 너무 많이 녹았어. 이게 다 언 상태에서 불안하긴 하네. 아유. 저는 조금만. 조금만이요? 아, 예상하는 거 아유. 야, 좀 해. 아, 과자? 과자를? 어우, 저게 뭐야, 지금. 토핑? 이거? 아, 너무 아니야, 이거 뭐야? 저기. 아니, 아까 화장실에서 엄청 예뻤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스크림이. 아, 이거잖아, 이거. 무거운데다가 양을, 양 조절. 이거 엄청 예쁜데. 아, 너무 아니야, 이거. 네, 들어간 맛이 아닙니다. 저기 정체를. 뭐야 이거 뭘 먹어? 아니 뭐 이상한 걸 먹였네. 아까 막걸리가 제일 부럽다 이거. 칵테일. 이게 장자기. 오 저게 뭐야? 다 때려놓네. 아 진짜. 아 또 딱 넣은 것까지. 아니 저기 좋게 나오려고. 지금 좋게 나올 수가 없네. 저희 감독님이 저거는 인서트 안 찍었다면서요? 너무 안 이쁘다. 내가 본 칵테일 중에 최악이야.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일단 운전을 해야 돼서. 아 그렇죠. 정말 저는 먹어봐도 될까요? 네네. 저는 먹어볼게요. 그거 다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사귀지 말자는 얘기네. 사귀지 말자는 얘기잖아. 이것도 괜찮네. 오우 철벽. 표정이 거짓이 없어요. 그냥 마시면서 제 표정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네.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대로. 진짜. 저도 뭐 솔직한 거 좋아하니까. 솔직했어요. 그대로. 궁금하다. 사실 성이죠. 내가 너를 위해. 부르를 떨라고. 어디 뭐 실례하고 계신 건 아니죠? 밑에 깜짝 놀랐어. 진짜. 아, 뭐야. 이제 잠깐만 한 번 더 먹어볼게요. 그럼요. 그만. 계속 이게 입이 가는 맛이라니까요. 부르르 떨리는 거. 이 막걸리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이거 닉네임? 욕망. 오.
욕 나오면서 망했다. 망했다. 욕망. 욕망 칵테일. 어우, 진짜. 지금 욕할 뻔했어. 어우, 세상에. 어머. 놀라운 사실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그냥 이거 떠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따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아, 역시 대기업에서 생각이 있죠. 드셨잖아요. 네, 약당. 이 알코올을 네. 드셔만 보셨죠? 네네. 어떻게요? 저는 이 알코올을 활용한 아주 이색 데이트 공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먹지 않고 활용. 그래, 나 이게 진짜 궁금했어. 아, 이거 뭐... 하고 나서 욕을 많이 하셨거든. 네? 아, 그래요? 오. 그래, 이상하네. 아니, 왜? 어머, 오. 세상에. 세상에. 어,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가인가요? 아, 그냥 요가가 아닌데. 그냥 요가 아니에요? 예. 아, 땡볕 요가인가요? 아, 땡볕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좀 그늘이 있잖아요. 뭐, 그래도 뭐, 아까, 그늘이 아까 위에 이색이 달았어. 아, 권한의 요가? 아까 저희가 네. 막걸리로 약간 쓴 술을 약올렸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네. 술을 이용한 요가를 할 거예요. 술을 이용한 아, 요가죠. 요가예요. 자, 아주 네. 센세이션한 아, 요가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요가는 비어 요가인데요. 아, 비어 요가. 네? 비어 요가요. 비어? 비어 요가가 뭐야? 비어, 네, 맥주. 아, 진짜? 네. 예? 아신다고요, 맥주를? 네. 뭐지 이거? 글로벌 인싸들의 운동입니다. 아, 진짜 맥주를 들고 요가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임원희 씨 인싸를 환골탈태. 야, 근데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발리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요가하고 그래요. 요즘 해외 못 가니까 이 안에서 해외를 느끼시는 거예요. 저 몸 되게 뻣뻣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비슷비슷하니까 괜찮습니다. 나오네요, 나오네요. 비슷비슷하니까 괜찮습니다. 아, 진짜? 비어 요가 하기 전에 잠깐 몸 풀고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 다리는 접힌 상태, 왼 다리 이렇게 펴볼게요. 요즘에 또 홈트가 유행이니까 여러분들도 네, 집에서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헷갈려. 내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발가락 한번 잡아볼까요? 엄지발가락. 오! 오! 난 또 저건 되더라고요. 발가락이 마중 나왔어. 응. 어찌됐건 만났을 것 같죠. 그럼. 불편하시면 정박이 잡으셔도 좋으시고. 좋아요. 천천히 호흡 마시면서 꼬리뼈 하늘, 시선 하늘 바라보면서 소자세 이어갑니다. 시선이요? 예, 지금 데이트로 이게 자세 쉽지 않네요. 예. 그대로 무릎 세워서 올라오고 저희 바라볼게요. 오, 맥주는 언제 나오나요?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네. 선생님 건 혹시 진짜 맥주예요? 아니요, 저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도 이따가 그런 게 어딨어요? 장보조 할 때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아, 물인데 쫙쫙 찢어진다는 뭐 그런 기분 좀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일단 맥주병 여기 내려놓으시고 아, 먹는 게 아니고? 일단 아, 내려놓고 먹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진짜 어렵네. 이거는 약 올리는 거죠. 앉아서 형 다 먹고 가는 줄 알았어, 진짜. 아.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두시고 예? 맥주가 흔들리거나 이렇게 쏟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가는 게 저거 난이도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쉽지 않은데. 아, 그래. 균형을 딱 잡으시고 천천히 왼 다리 차올려 볼게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힘 유지해 주셔서 그대로 우리 맥주병 들어볼까요? 먹자 치워야겠는데? 아, 이거 조금 특이하다. 맥주가 들어서 여기서 우리 한 모금 먹어볼게요. 진짜? 진짜? 이렇게 먹는 거였어요? 네. 와, 이거 진짜? 아, 저렇게 요가하면서 마시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스트레칭 안 되면 못 먹어. 묘하네요. 안 되네. 아, 야,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신종 고문이네, 고문. 아, 아유.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해가지고 힘들어. 첫 번째 동작에서 힘들어. 다음 동작 가볼게요. 골반은 정면을 향하도록 해주시고 90도 완전히 내려갈게요. 이상주도 맥주 마신다고요? 발 앞으로 내려갈게요. 잘하면 머리에다 맥주 쏟겠는데 이거. 그래서 진짜 집중하면서 동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동을 갖고 있고 여기 안에 맥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맥주로 갈게요. 효과가 있겠네요, 운동 효과가. 앞으로 안 하게 돼, 진짜. 예. 여기서 마셔요. 이게 뭐야?
저기가 욕심이 생기고 좀 막상 할수록 욕심이 생기고 잘하신다. 인싸들의 운동이에요. 이제는 한번 몸이 필요하니까 네. 어려운 동작 한번 진행해볼게요. 시도해보는 걸로. 네. 오. 야, 술 먹고 저거 하면 이거 속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사실 맥주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너무 아름답다. 어, 그거 엑소시스트다. 오. 아, 그래. 오! 됐어요, 좋아요. 개그 프로 때문에 엄청 연습했어요. 아, 됐어요, 좋아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시도해볼게요. 오른 발끝을 하늘 위로 올려볼게요. 한 번 더 시도해볼게요. 오른 나 너무 너무 무섭다. 아유, 저렇게까지 오른 발끝. 아우, 저거 왜? 아이고, 아우, 저거 왜? 아이고, 이건 안 된다. 이게 무슨 데이트야 이게. 이런 거 우리 안 하나요? 뭐야? 아니요 그거는. 어? 그랜저를 할 수 있어요? 어? 진짜? 저 진짜 어려운데? 물고 나면 돼요? 그랜저? 오! 저게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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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돼요? 오! 뭐야 이게? 아니 저거를 시도를 하는 건 왜 갑자기 그냥 앞구르기 하신 거잖아요. 시도를 한 거죠. 시도를 해봐요. 너 출근 너무 풀 때문에 갑자기 해봤어요 역시. 다 도전해 한 번씩 해보시는 걸로. 멋있네. 네. 멋있어요? 임자기 씨 이거 할 줄 알아요? 어떤 거요? 오 요가. 장기자랑 무슨 데이트야? 가쁜 장기자랑 시간. 원래 이게 꽁트예요. 범죄 조직이야. 한 번 한 다음에 딱 한 쪽 하.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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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있어 이렇게. 앞뒤가 설명이 안 돼서 그런데 원래. 저런 꽁트가 있대요. 그렇게 그럼 해보자. 약간 홍콩 영화 뭐 이런 것처럼 중국 무협 영화처럼. 빡 양극정. 나고. 짬짬 말 라인. 니 워리 수박이 뭐 이거 엄마. 우와. 와 나 진짜 와 죽기 싫어. 나 쌤 인사 걸 라인. 나 쌤 와 쌤 와 쌤 와 쌤. 니 쌤 와 쌤 와이. 니 쌤 니 평화래야. 진짜 중고하지. 니 지팔로. 자 자 자. 니 지팔로만. 니 지팔로만. 나 지팔로만. 니 니 평화래. 니 피어리야 피어리야. 자 자 자 자. 저게 뭐야? 땅땅 날라 이게. 니 워리 수박이 뭐 엄마. 이게 뭡니까 이게? 데이트요? 연애 세포가 살아났었어야 했는데.